아, 안 보이네. 이렇게 되면 4타수 무안타예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빠 공이 잘 안 보였어, 미안해. 야,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가네. 아. 고개 부러지겠다, 고개 부러지겠어. 아, 친구 따라 강남 가.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약을 많이 먹었어, 몸이 안 보이냐.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야, 약이야, 약. 나도 안 믿으라. 회전이, 아니, 꼴 좋다. 야, 회전이 하나도 안 보인다. 야, 친구 따라 강남 가네. 와. 와. 이 안재현 선수는 몬스터즈에서 뛰었던 정현수, 김민주 선수가 입을 모아서 기억에 남는 선수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고대 아이가 고대! 초 카운트 싸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오우, 초구멍 쪽에 깊숙합니다. 바꿔 나가, 바꿔 나가! 맞아, 맞아! 아니, 뭐야? 안 돼, 안 돼. 애들한테 투나신 전에 적극적으로 동작하라고 해. 예. 긴장될수록 적극적이어야 돼. 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카덱, 카덱!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 잡아, 당겼어! 오케이, 오케이! 잡아, 당겼어! 저걸 잡았죠? 아. 본인의 역대급 패치가 지금 이 시즌 2 마지막 경기에서 나왔어요. 이 정도면 수비 요정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아니, 이거 치자마자 이제 라인을 그냥 타고 들어가면서 이걸 장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겨보세요. 아. 우와, 그리고 넘어져서 토스까지 완벽했어요. 아, 우리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대호 선수의 아내분도 입모양 보세요. 대박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수비를 잘했나 싶거든요. 아, 이대호가 다 수발진을 다 나 3루 보드는데. 쟤네 지금 한국 시즌 7차전이라니까 쟤네. 타석에 정근우 선수입니다. 정근우 선수는 무조건 7루를 해줘야 돼요. 과연 직관전은 상상 주춤했었던 정근우가 안타 뽑아낼 수 있을지. 펀트 자세 몸쪽에 하지만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게 커브네요. 굉장히 좀 짧게 피는 것 같은 느낌.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볼이 좀 끝이 좀 약간 부정하긴 한데. 몸쪽으로 다시 스트라이크예요. 또 안 났나? 또 안 나잖아? 저 커브가 우타자 몸쪽에서 굉장히 좀 깊게 꺾이네요. 네. 투수에게 유리한 카운트. 스트라이크 2에서. 스트라이크 2, 유리한 볼 카운트의 정근우 선수입니다. 타격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보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 바운드를 못 맞췄어요. 아, 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루까지 가지 않았나 했는데 2루까지 그래도 잘 갔습니다. 이제 타석에 정윤입니다. 네. 우윤이가 제일 좋아. 우윤이가 할 거야, 우윤이가. 정윤 선수가 얼마 전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윤 선수가 딸 하나였는데 쌍둥이가 아내분 뱃속에 이제 있대요. 아들이요? 그건 모르죠. 오, 네. 오, 아무튼 축하합니다. 네.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바깥쪽 스트라이크. 구속 140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찍혔다, 야. 오, 40 찍혔어, 40 찍혔어. 야, 저걸 놓치면 안 되는데. 몸 좀 부근데, 방금. 아. 바깥쪽 아니야, 방금? 자, 일단은 공 하나를 지켜본 정의원입니다. 아, 굉장히 좀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이 본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부터 그렇고 이게 밀어치기만 하면 저런 것도 몸 닫아놓고 이런 파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홈런 반만 때렸어도 홈런인데. 아, 진짜. 진짜 살짝이네요. 힘한 고무이다, 힘한 고무이. 골발이 1등 한 더 넓게 늘렸어도. 아! 저 이렇게 되면 정윤 선수는 불리한 볼카운트가 됐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안타를 치면 이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야, 파울 없는 다음에 삼진이야, 삼진. 잘했어! 잘했어! 오른쪽! 윙샷 패턴! 얼씨 퇴장이에요! 쌍둥이 복덩이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축구 정윤입니다. 아, 진짜 없어요. 쟤 왜 저래? 제가 집만다. 야, 니 오늘 내가 니 한 15년 봤는데 제일 잘친다고. 왜 펑을게 또? 아, 진짜. 들어가줬어야 돼. 또 금방 들어갔으면 되지. 쌍둥이를 위해서 아까 첫 번째 안타하고 두 번째 안타의 공은요, 가져가져요. 아,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쌍둥이를 네. 위해서. 쌍둥이니까 바로 이 안타. 이후에 하나를 더 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3루의 박재욱, 1루의 정성훈, 1루의 유태웅이 나가 있습니다. 1번으로 연결해서 우리의 타격왕이 될 수 있는 이 김문호입니다. 또 말루다, 말루. 말루 울렁증 오겠다. 우리가 생각 많으면 안 돼. 야수진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외야진이 신경 쓰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모든 무상이 꽉 찼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안타라면 이제는 넉넉할 점수를 만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안타 치는 문어! 어머, 발라, 발라, 발라! 초구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오, 맞았어. 잘 때리네. 빠르네, 형, 이게. 빨라. 김문호 선수가 그냥 노림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본인보다 컨디션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네네.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무엇일까? 주자 말로.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손이 꺾였어요. 네. 네. 그래서 손을 빼다가 옆으로 돈 거죠. 팔을 들어선 세이브인데 빼냐? 뭐 하려다 왜 뛰어? 팔을 쥐 뻗었으면 됐는데. 팔이 뻗딱 걸려서 이렇게 올라왔어. 네, 네. 아, 아, 야, 뭐가 좀 아쉽다. 야, 뭐가 걸리냐,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됐어, 됐어, 됐어. 안정권. 편하게. 오늘 멀티히트 기록하고 있는 정의윤입니다. 불러드려. 가자, 패션 근육. 이대호 선수가 약간 이 주춤할 때는 정의윤이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돼요. 현재 투아웃 2루에 정근우가 나가 있습니다. 초구 낮은 스트라이크 존 공략. 아이, 좋다. 예, 좋아, 좋아. 저런 볼 진짜 좋다. 낮게 깔려온다. 차영준 선수도 현재까지 공 상당히 좋아 보여요. 어우, 파울이 됩니다. 사실 이 슬라이더가 이제 저렇게 빠져야 돼요. 지금 완벽한 그런 이 코스로 간 변화구를 보여줬고요. 필공은 당하고 말았던 정의윤입니다. 이제는 스트라이크 투수가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마무리하자, 마무리! 가볍게! 가자! 라켓은 멀리 빠집니다. 오, 공 잘 막았어요. 스탑! 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와, 이 블로킹 지금 어떻게 저렇게 했죠? 아우, 야, 나이스 캐치. 공 잘한다, 잉. 잘하네, 캐치. 찬스가 왔을 때 조금 더 벌릴 필요가 있는 몬스터즈입니다. 현재 투아웃 주자는 2루. 투아웃이지만 이 정의윤 선수가 이 상황의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엉덩이를, 엉덩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 이게 강력한 건데. 오나라 씨랑, 아, 오나라 씨는 이국적인 척. 진짜 유혹의 댄스타임이었네요. 어, 나왔어! 아, 이거 안 되는데. 야, 연예계 데뷔 시키라. 아, 돌아프겠다, 진짜. 여자들 못 치는 날 꼭 이기더라고요. 안 치는 게 맞아. 이기려면 안 치는 게 맞아. 장훈아! 오, 근데 이거 커! 아까 맞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어, 괜찮다. 이거! 타석부터 장타 2루타를 기록하면서 박용택 선수의 홈런 때 득점까지 성공했던 정근우고요. 골드 가자, 골드! 가자, 가자! 헛스윙 3진영! 좋았어, 좋았어! 이거 포크볼인가? 슬라이더? 그리고 이제는 2대5예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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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발 전원 출루, 선발 전원 안타. 단 2대5 선수만 빼고요. 전원 안타예요, 2대5. 전원 안타예요. 예. 2대5만 안타를 놓쳤어요?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한테 마지막 타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네 번째 타석이 어떤 결과일까요? 초구를 때려봅니다. 파울입니다. 딱 지구 타이밍에. 그러니까 대호 형 지금 홈런 칠라 한다. 그러니까. 한방 공갑을 난다 지금. 이거 스윙. 전환 후에 당합니다. 장민호 선수도 피하지 않고 이 슬라이더로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던지면서 네. 승부입니다. 볼펜트가 불리해진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대호! 이대호! 집중력을 여전히 높이고 있는 박용태. 스트라이크에서 이대호는 어떨까요? 괜히 슈퍼스타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알아요.
아, 안 보이네. 이렇게 되면 4타수 무안타예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빠 공이 잘 안 보였어, 미안해. 어. 야, 아줌마 친구 따라 강남 가네. 아. 고개 부러지겠다, 고개 부러지겠어. 아, 친구 따라 강남 가. 약을 너무 많이 먹어. 약을 많이 먹어서 몸이 안 보이냐. 약을 너무 많이 먹어. 야, 약이야, 약. 나도 안 믿으라. 회전이, 아니, 꼴 좋다. 야, 회전이 하나도 안 보인다. 야, 친구 따라 강남 가네. 와. 그러면서 김성근 감독의 선택 이대현 선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시 마운드에 오르겠습니다. 친구, 내가 1위를 위해. 네네, 알았어. 네네, 네네. 오케이. 벌써 두 개 가자. 네. 1점 주더라도 아웃카운트로 가자. 아웃카운트로. 집중해, 집중! 아웃카운트로 가자, 1점 주더라도. 태훈아. 올 시즌 몬스터즈에서 10승이라는 승수를 쌓았고요. 90이닝을 투구했습니다. 그리고 2.54의 평균자책점 기록하면서 대단한 기록들을 써내려간 이대현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뭐 이대현 선수는 구성장군이죠, 구성장군. 그렇죠. 네. 어떡하지? 여기 밖에 있지 않나? 누가 역시 한일전 선발한 대구시.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대현 선수가 강하게 이 분위기를 막아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혁 선수의 타석입니다. 가자, 가자, 부셔버려, 부셔버려! 자, 일 한번 내보자, 동혁아! 야, 임마 등치 좀 살벌하네. 일로서? 직구 하나만 또 모르나. 첫 타석에 임하는 강동혁. 걸려요. 그렇지, 됐어. 그럴 줄 알았다. 뭐고? 깨끗해 걸려요. 1-2간, 1-2간, 전부 따라갑니다. 됐다, 제발, 제발. 깨끗해 걸려요. 1-2간, 1-2간, 전부 따라갑니다. 잡을 수 없어요. 수업 2회가 크게 나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올라온다, 올라와. 짜증나게 치네. 아, 곱게 가자, 진짜. 아, 조현이 형. 조현이 형. 조현이 형. 조현이 형. 풀어, 풀어. 지금 배트 끝에 맞으면서 공이 계속 회전을 먹어가지고 네. 바깥으로 계속 빠져나갔어요. 그러네요. 아, 이렇게 되니까 박재욱 선수의 그 도루저지 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신성대학교의 1학년 강동혁 선수가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오성아, 자신있게 해라, 자신있게. 더, 더, 더! 이사지만 집중력을 보이면서 지금 분위기를 바꾸려 합니다. 공 높아요. 예! 준비 좀만 빨리 해, 준비 좀만 빨리 해, 준비 좀 빨리 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홉 카트. 4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야, 힘 좀 빼고! 힘 좀 빼고! 아카운트, 아카운트! 야수가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야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끊자, 여기서! 더 주면 안 돼! 주면 안 된다, 대현아. 처음은 볼이었습니다. 투수 이름. 너가 제일 잘 알잖아, 너가 제일 잘 알잖아.
팀이 돌풍했던 그 위기 몬스터들이 하나가 돼서 극복해냅니다. 스포츠 데이 격차 5점 차입니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 이거 얘 중요했나? 이거 앉았어. 맞아, 이거. 아, 좀, 진짜. 자식, 네네. 좀, 주자 좀. 원, 노아웃 일로. 아. 좋아했다. 됐습니다, 안 돼. 좋았어, 안 돼. 됐습니다. 이맛에 야구선수 되는구나, 그죠? 아, 벅찬다. 아, 진짜 잘했다.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아, 난...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깃발 부대, 가자.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야, 조깅하듯이 돌아, 조깅하듯이. 야, 야, 안 해봤어? 아, 우승 안 해봤어, 야, 빨리 해본 사람들 빨리 돌아봐, 빨리. 지금 안 해봤어, 올라. 올라. 오랜만에 까고 있잖아. 야, 빨리 가, 앞으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마음이 좀 많이 모심조사했던 것 같은데, 아, 일단 뭐 김성 감독 비롯해서 뭐 코치님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스태프들 다들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년에도 야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약간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노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서현이네. 우리 제작팀 선수들. 가족들 내년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정말 1년 고생했다는 생각 그런 뿐 생각뿐입니다. 또?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재밌었어? 집안일을 한 번도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엄청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아, 나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좀 오늘은 그래도 좀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승한 것 같아. 우승한 것 같아. 형, 우리는 우승이지. 우리는 우승이지. 7차전까지 가가지고 했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 다들 인정받는 또 그런 승리가 된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야구장에서 야구를 해야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갔을 때 함성을 질러주시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요즘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팬분들, 덕분에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승리하는 팬분들이 좀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참으로서 가장 마창으로서 주장, 캡틴으로서 동생들한테 너무 고마운 건 정말 모나지 않고 그리고 치지 않고 한 팀으로 잘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 아름다운 밤. 다행이에요. 최강 몬스 구단이 전 선수단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받으시고 보시면 압니다. 와, 꽃이야? 인형이다. 와, 감사합니다. 오, 이쁘다. 와, 인형, 인형. 오, 귀여워. 아유, 귀엽다. 여기 있어요? 편지가 있는데? 와우. 오, 진심을. 다 똑같은 거야? 아, 우리, 우리 와이프 이름. 가족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와, 오씨 갑자기 또 눈물 날라 그랬다. 오, 감동이다. 아, 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매 경기마다 마음 졸이며 진심으로 응원해주신 이태근 선수의 가족 김현선, 로운, 루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우리 와이프네. 아유. 아. 오. 성민정. 성민정이. 야, 진짜 고생했어. 이 정도. 오, 눈물 날 것 같아. 이 선물은 선수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수분들의 가족분에게 오늘 집에 가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옆에 줬어. 정군 선수의 가족 홍은숙, 재훈, 지원, 수빈님에게 재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